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그 좋은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리더를 일꾼이라고 표현한다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콘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목사이고 감독인데 디아콘이라는 말을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집사나 똑같이. 이 집사라는 말은 어떤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버틀러. 집안 일만 그냥 독립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분신이고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대신해서 주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가신이고 그게 집사예요. 우리에게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꾼, 그게 크리스찬 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에 들면 그게 전부예요. 심지어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다행히도 좋은 분이에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뢰를 드리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과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일꾼, 크리스찬 리더의 조건입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 능력이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기술자, 기능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고 미래는 그런 크리스찬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뭘까?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믿었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이 고기잡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른 그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따랐대요. 한 번의 초대에 자기의 신뢰를 걸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너의 믿음을 걸겠느냐? 그분의 인격을 신뢰해서 자기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검증이 됐냐고요? 안 됐지요. 그러나 그들이 후회했느냐?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호강했기 때문인가? 아니죠. 신뢰가 뜨거웠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짜인 줄은 압니다.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는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모르지만 뭐가 나에게 좋은 소식인 줄은 알지요. 그 진짜 사랑, 진짜 인격적인 좋은 소식, 그분의 초대와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고 응답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일꾼, 하나님의 집에 가신으로 사는 조건은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생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란 뭐냐면요, 다 내적인 원리예요. 내적인 원리.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어둠을 물리치는 내적 능력.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내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내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초대에 응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로드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법, 복음적인 자아상, 복음적인 인간이의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서 우리의 근본 의식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핵심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원리를 알고 그것을 훈련하는 건데, 훈련을 뭐냐면요,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은 경건의 훈련은 엄청 유익한데 육체의 훈련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런 말 같아요?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은 상당히 유익해요. 그 방식대로 하면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 지금 활동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훈련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더라도 매일 해야 돼요. 이것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런데 피부관리나 피트니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다가 새겨넣는 모든 좋은 습관들은 다 육체적인 훈련이에요. 머리에만 넣으면 매일 할 필요 없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려면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매우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감사는 머리에다가 생각하면 나오나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로 배웠나 봐.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단 1mm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로 부지런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등대가 되어서 규칙적으로 빛을 밝힐 때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관리하는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되돌려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값주고 사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기능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육상 선수처럼 매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기술자예요. 주인 닮은 바로 좋은 기술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감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동기부여하고 치유하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태워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얘기는 저의 몫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일로 씨름하면서 세월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빗자루를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풀통을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망치를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핸들과 연필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기술자가 되면 세상은 금방 변해버릴 거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유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